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발을 전공하는 의사니까 네. 저한테 이제 어떤 신발이 좋은지 고르는 팁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발은 저녁에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에 사면 안 돼요? 아침엔 우리 발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가장 크기가 작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저녁에 되면 발 크기가 크게는 5mm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발은 저녁에 사시기를 이제 권유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발을 살 때는 앞뒤 길이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나온 신발들은 폭도 다양하게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 있는 환자라든지 오목발 있는 환자들은 발폭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폭도 신경을 써서 내 폭에 맞는 그런 신발을 이제 구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들 보면 신발을 신다가 아 뭔가 조이는 느낌이 들지만 뭐 신다 보면 늘어나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상당히 많던데 신다 보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게 발에 상처를 만들 수가 있고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절대 내 발에 꽉 끼는 신발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발 건강에 좋은 신발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저녁에 신발을 사야 하고 길이도 중요하지만 폭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신발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몸 예. 버티시면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따님의 사연입니다. 예. 이 어머님이요. 발 앞쪽이 자꾸 통증이 있다 보니까 다리 저림까지도, 발 저림까지도 이렇게 좀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조격도 해보고요. 발 마사지도 해드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큰 뭐 차도가 예.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지간신경종과 유사한 증상이다. 이렇게 확인했나 봐요. 혹시 이 병을 의심하고 되는지 따님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연만 가지고 솔직히 제가 여기서 지간신경종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발 앞쪽이 아프고 네. 발바닥 쪽이 아프다. 저림까지가 있대요. 그렇죠. 저림까지 있다 하면 지간신경종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그랬던 것처럼 혈관의 문제 때문에도 충분히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진단하시려고 하지 말고 네. 반드시 병원을 한번 오셔서 네. 검사를 해보면 의사가 한번 발만 만져봐도 네. 충분히 지간신경종은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인터넷만 믿지 말고 병원을 네. 한번 오시면 제가 명쾌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간신경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